사람이 이렇게 입신해서 누워 있어. 두 다리를 뻗어 가지고 이렇게 있어. 있는데. 왜 웃어? 이게 피카소 그림이야. 피카소 그림. 피카소는 이렇게 그리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입신을 하면 영혼이 빠져나와서 샥 하늘을 가요. 가면 천국에서 천사하고 예수님하고 주고받는 대화를 이 누워있는 사람이 자기의 입으로 말을 다 하는 입신이 있어요. 요거는 죽어서 입신하는 게 아니에요. 요것은 사람이 세 가지란 말이에요. 다시 영과, 다시 혼과, 육체와 했는데 요 영이 빠져나와서 하늘나라 입신이 돼 있고 이 혼 있지, 혼, 사람의 이 정신, 이것은 천국과 육체를 연결해 있는 입신이 있어요. 요런 입신은 천국에서 주고받는 모든 말을 누워있는 사람의 입으로 말을 다 해요. 그때 녹음기를 가지고 딱 잡으면 천국에서 대화하는 녹음을 다 잡을 수 있어요. 오카 테이프 있지? 방송실. 오카이 테이프 있어. 잠깐만 들어봐. 자, 잘 보란 말이야. 응? 입신할 때에 이런 식의 입신하는 것을 현장에서 녹음을 딱 잡으면 천국에서 천사하고 주고받는 이 대화를 녹음을 다 할 수 있어요. 자, 들어봐요. 조금 전에 천사님 뵈었었는데 자, 이런 식으로 다 옆에서 녹음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갑자기 조용해졌어. 이젠 테이블 들려주니까. 그런데 이런 입신이 있는가 하면 죽어서 완전히 그러니까 혼줄이 끊어지고 피도 식고 숨도 못 쉬고 완전히 죽어서 가는 입신이 있어요. 죽어서 가는 입신. 이 죽어서 가는 입신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 제천에 있는 동부감리교회 이용식 목사님 딸 이은희. 이은희는요 완전히 죽어서 이 숨이 끊긴 상태에서 하늘나라를 간 거야. 이은희 간증 내가 먼저 보내와서 해줬지? 듣는 사람 손 들어봐. 다시 봐. 안 듣는 사람 손 들어봐. 아이고, 왜 안 들어가죠? 또 골 때리고 난리. 또 이은희 얘기하려면 또 2시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참. 3분 내에 끝내줄게. 제천에 가면 동부감리교회 이은희라고 있어. 이은희 목사님 딸인데 이 목사님 딸이 목사 딸로 태어났는데도 구원을 못 받은 거야. 그래서 주일학교 때는 아버지 힘에 의해서 끌려서 교회에 갔지. 중학생이 되니까 자아의식이 발동하니까 이게 아버지에 대해서 반발심이 생긴 거야. 왜 아버지는 없는 하나님을 있다고 거짓말해가지고 성도들 주머니 털어가지고 밥 먹고 사냐고. 어? 막 달라붙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놈 자식아, 어? 내가 성도들을 주머니 털어서 밥 먹고 살 것 같으면 내가 북한에서 초등학교 선생을 했다, 선생. 그러면 나하고 선생한 북한에서 내려온 애들은 동료들은 다 학교 교장 선생님이 됐는데 내가 교장 선생님을 하면 밥 먹고 살기가 더 편하지 뭐다로 목사가 되겠냐? 필요 없다 이거야. 그래가지고요 이은희가요 얼마나 반발이 세냐 하면요 주일날요 교회 성도들이 오면 반대 전도지를 써가지고 하나님은 없습니다. 왜 없냐 하면 우리 아버지를 보면 없는 게 확실합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사기당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몰라서 아버지가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아버지하고 같이 사니까 아버지는요 아버지 자신도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이렇게 전도지를 써가지고 교회 앞에 뿌리니 장로님들이요 이은희를 홀딱 붙잡고 창고에다 가둬놓으면요 그냥 장로님한테 욕을 하는 거야. 이 개새끼들 우리 아버지하고 공동 사기꾼.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아버지하고 공동 사기를 치냐? 그리고 성도들이 성미를 갖다가 교회에다 내면은 성미살을요 바깥에다 갖다 버려버려. 우리가 뭐 거진지 아냐고, 뭐 티스푼으로 말이야, 뭐 동냥하는 줄 아냐고 이렇게 반발하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대학을 들어갔어. 음대를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아버지하고 작별 인사하는 거야. 아버지, 어머니, 그동안 나를 이만큼 키워줘서 또 피아노 잘 가르쳐줘서 나 이제 대학 가는데 이것으로 마지막입니다. 다시는 이제 나는 아버지 엄마한테 찾아올 리도 없고 나는 대학 가서 레슨해서 내가 알바해가지고 내 대학 다 졸업하고 내 인생은 내가 살 테니 다시는 오늘로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하고 집을 떠났네.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에 2학년 다닐 때 이 이용식 목사님이 우리 교회 부흥회를 하러 왔어요. 나중에 죽었다 산 뒤에 이은희도 같이 집회를 하러 왔어요. 우리 교회 30년 전에 왔는데 새벽마다 목사님이 우는 거야. 하나님, 우리 딸 이은희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여 주시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목사님이 새벽마다 우니까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됐어. 상달이 돼가지고 주님의 손이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탁 쳐버렸어. 이은희가 대학 2학년 때 암이 걸린 거야. 암이 걸려가지고 서울대학병원을 갔더니 이거는 아주 세계적으로 이거는 희귀한 암인데 이거는 100% 세 달 안에 죽는다는 거야. 고칠 수가 없다. 죽는데 죽으면 요 암 덩어리 세포 요만큼 시체에서 띄어가지고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니 미리 죽은 뒤에 시체 띄어갈 요 조각 요 돈을 먼저 줄 테니 이 돈을 좀 쓰고 죽어라. 그래가지고 돈 받았어. 그래서 몸이 점점 이제 심해지니까 결국은 죽을 날이 가까워진 거야. 그걸 가까워지니까 천하에 이제 이은희도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기도가 응답이 됐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우리 아버지는 사기꾼이 맞아. 그건 확실해. 성도들 주머니 틀어서 밥 먹고 사는 사람 맞아. 맞는데 지구상에 수십만 수백만의 목사들이 다 사기꾼일까?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나쁜 놈이 맞는데 정강훈 목사 같은 사람도 있지 않냐 말이야. 그렇지. 그런데 그 생각을 왜 처음부터 못하냐고. 마귀한테 붙잡히면요 생각을 못하는 거야. 그 아버지 기도가 상달이 돼서 그 생각이 드는 거야. 들어서 야, 사람이 죽으면 지옥이 있다 그러는데 진짜 지옥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교회에 다녀서 죽으면 죽어보니까 천당도 없고 지옥도 없어. 그러면 믿어봐야 본전이지. 근데 만약에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고 죽었는데 실제로 지옥이 있다. 이게 겁먹어가지고 드디어 아버지한테 찾아와서 이은희가 단판을 짓는 거야. 자, 나 암 걸렸다. 나는 이제 세 달밖에 못 산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녀지간에 마지막 진실한 얘기 한번 하자. 진짜 지옥이 있나? 그랬더니 목사님이 딸을 붙잡고 울면서 이놈의 새끼야, 지옥이 없으면 내가 왜 새벽마다 너를 위해서 기도했냐 이놈아. 막 울어 울어 우니까 그때서야 이은희가 예수님을 영접한 거야. 목사 딸이 여기요 지금 한국에 목사님들 자식들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수도 없어요. 수도 없다니까요. 내가 아는 목사님들만 해도요 목사님 자식들이 교회 안 다녀요. 그거는요 목사님이 그거는 뭔가 잘못 사는 거야. 어떻게 살았기에 목사 친자식이 교회를 안 다니냐고. 말도 안 되는 거지 그거는.
그러니까 목사 자신이 불량품인 거예요. 그거는 불량품. 틀림없어. 자,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나니까 아, 이제 죽음의 날이 가까워졌어. 이제 한 주일밖에 안 남았어. 그때에 피아노 반주하는 집사님한테, 집사님, 아시다시피 나는 목사 딸로 태어났는데 예수님 영접을 못해서 나는 이제 예수님 영접한 지 일주일 됐는데 난 앞으로 이제 한두 주일 있으면 죽는데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 가서 주님을 위하여 한 일이 너무 부끄러우니까 집사님 그 반주하는 거 나한테 좀 물러주세요. 내가 죽을 때까지만 내가 좀 반주하면 안 되냐고. 어, 좋다고. 그럼 뭐 목사 딸이 그러니까 그러면 주일부터 반주를 하라고. 그래서 이제 이은이가 반주를 하는 거, 반주. 원래 음대를 다니니까 반주를 하는데 드디어 주일날 저녁 예배 드리는데 아주 의지가 세요. 내 이은이를 세 번인가 만났거든. 만났는데 우리 교회 자기 아버지 부흥회하러 올 때 같이 왔었어요. 같이 왔는데 간증도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똑같은 간증에서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반주를 하다가 머리가 금만 위에 펑 떨어져서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갑자기 피아노가 빵 하면서 하니까 장로님들이 뛰어가서 이은희의 시체를 들고 사택으로 옮기는데 자 지금부터 일어나는 간증을 잘 들으라고요. 이게 다니엘서에 그대로 나와요. 보세요. 육체를 들고 가는데 자기의 죽은 그 영혼이 육체로부터 빠져나와서 장로님들이 시체를 사택으로 옮길 때 옆에 같이 따라가고 있었대. 따라갔는데 2층에 이제 사택에다 딱 이은희 죽은 시체를 놓더니 권사님들이 예배가 중지되었으니까 막 뛰어와서 이은희를 둘러싸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목사님 딸이 죽어서는 이 동네에서 더 이상 전도를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살려달라고 얼마나 일곱 명의 권사님들이요 기도를 했든지 나중에요 죽었다 살아난 뒤에 보니까 권사님들 중에 항문이 빠진 사람도 많더래요. 얼마나 그 목사님 딸을 살려내려고 악을 쓰며 기도했든지 오늘도 여러분이 똥구멍이 빠지도록 기도 한번 해봐. 기도를 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 따라 해봐야 주야! 똥구멍 빠졌어? 다시 해봐 주야!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은이는 영혼이 바깥에서 엄마의 무릎에 앉아서 사모님 무릎에 엄마의 무릎에 앉아서 얼굴에 뺨에다가 영혼이 대면서 엄마 나 안 죽었는데 왜 이렇게 울어? 나 여기 있어. 아무리 말해도 엄마가 못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권사님들 보고 아니 나 안 죽었는데 여기 있는데 왜 살려달라고 기도하냐고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듣어. 그때의 하늘에서 빛이 샥 내려오더니 천사들이 황금마차를 타고 죽음의 현장에 나타났어. 기도하는 권사님들의 기도에 나타나더니 이은희를 보고 자매님 천사가 자매님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자매님을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데리고 오는 날이 천국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타라고 마차에 올라타라고 그러니까 아직도 이게 저 꿈인지 생신지 이은희는 정신을 못 차린 거야. 그래서 천사가 타라고 해서 탔더니 마차가 이은희를 싣고 천사가 이건 박영문 장로 간증하고 비슷해 붕 뜨더니 착 하다가 천성문에 딱 가는데 천사들이 딱 막았어. 마차를 막아서 이 이은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지 확인을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확인했더니 이제 구원받은 지 한 달밖에 안 됐어.
근데도 생명책에는 이름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때에 땅에서 기도하는 권사님들의 기도가 줄이 올라와서 천국 가까이 올라와서 기도의 줄이 마찰을 잡았어요. 천사들의 마찰을 잡고 돌려달라고, 이은희의 영혼을 돌려달라고. 그러니까 이 권사님들의 기도가요 능력이 있는 거야. 야곱이만요 천사를 이긴 게 아니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도 천사를 이길 수가 있어요. 아멘. 종말론보다 더 은혜스럽다. 그래가지고 기도의 줄이 올라와서 마차를 딱 잡았는데, 이 마차가 천국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야. 못 들어가고 권사님들의 기도의 줄이 마차를 딱 잡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는 거야. 뭐냐, 큰일 났다. 주님은 이 영혼을 데려오라고 했는데 밑에 있는 권사님의 영들이 올라와서 기도의 줄이 잡아서 우리를 안 놔주니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할 수 없다, 돌려주자. 이 영혼을 다시 땅으로 돌려주자. 그래서 권사님들의 기도 때문에 죽은 이은희의 영혼이 황금 마차를 타고 다시 죽음의 현장, 목사님 사택으로 다시 내려왔어요. 자, 그 다음 말을 잘 들어보라고. 내려왔는데, 딱 내려왔는데 천사들이 이제 이은희의 영혼을 육체 속에 집어넣을 때에 이게 먼저 뭘 하냐면 버려진 혼이야. 버려진 혼. 따서 버려진 혼. 그러니까 영은 영이고 혼은요 이거는 전파하고 비슷한 물질이요, 물질. 버려진 혼이 혼을 찾더라는 거야. 그랬더니 자기는 굉장히 자기의 생각이 똑똑한 줄 알았는데 아주 아리딸딸하게 생긴, 멍청하게 생긴 이 혼이 왔는데, 보니까 그 사이에 사탄이가 점령하고 있더라는 거야. 이은희의 버려진 혼을.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대요.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를 부르면서 천사가 뭐라고 말했냐, 이 노래는 사울이 악신이 들어갔을 때 다윗이 불렀던 비파, 이 노래와 같은 노래니라. 잘 들어보라고요 여러분, 잘 들어보라니까요. 그래서 천사들이 계속 그 노래를 부르니까 이은혜의 혼을 잡고 있던 이 영이, 흑암의 영이, 안개가 사라지더니 확 사라지더니 이은혜의 혼이 드러났어. 혼을 딱 정결케 하고 난 뒤에 천사들도 예수 이름을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살아나라! 그 순간에 바로 그 혼과 영이 결합이 돼서 육체 속으로 딱 들어와서 눈을 딱 떠보니까 기도하던 권사님들이 놀라서 다 도망가 버려요. 살려달라고 기도해놓고 진짜로 살아나니까 무서워가지고 바깥으로 다 튀어나갔대, 다 튀어나갔대. 어? 그리고 성경의 대로 의심 안 하기 위해서 일곱 번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것처럼 일곱 번 재치기를 하면서, 성경 그대로 재치기를 일곱 번 하면서 살아난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말이 뭐냐, 엄마 나 물 먹고 싶어. 그러니까 사모님도 놀라가지고 나저마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나 천사를 따라서 황금 마차를 타고 가다가 권사님의 기도가 안 풀어줘서 다시 돌아왔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이렇게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오늘 밤에 여러분의 기도도 이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다 주여!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자, 그 다음에는 요거는 죽어서 이은희가 갔고, 그 다음에는 입신이 들어갔어, 입신. 그 죽어서 가는 것 다른 거야. 이제 여기는 혼이 뒤따라가는 거야. 다시 입신이 들어가 보니까 금방
보니까 아직도 황금 마차가 천사들이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은의 영혼을 다시 입신 상태에서 황금 마차를 타고 천국으로 들어가.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뭐 예수님 만난 거, 그 다음에 한국의 주기철 손양원 만난 거, 이런 간증은요, 다 할 것도 없어요. 다 했는데 문제는 하늘나라를 딱 들어갔더니 생명가에 가서 눈을 씻어주면서 하도 빛으로 된 나라라서 너무나 광채가 나서 눈을 생명가에서 씻어주더니 어디로 갔냐? 주님의 심판대 앞으로 딱 데려갔는데 거기서 보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예수님은 눈에 보이더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뭐라고 들리느냐? 뭐라고 들리냐? 빛 음성에서. 그리고 중보자 예수님이 이제 딱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어. 앉았는데 이제 이 공의의 하나님이 빛 속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천국이 막 그냥 막 우렁차게 들리는 대로 두 천사를 잡아서 심판대 앞으로 세우라. 왜? 이은이 영혼을 데려왔는데 천사가 말을 안 듣고 돌려줬다, 이 영혼이. 그래가지고 천사들이 심판대 앞에 딱 선 거야. 섰는데 그때의 사랑의 예수님이 중보를 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내가 이러한 일을 때문에 사람으로 이 땅에 내려가서 십자가에 피 흘려 내가 죽었사오니 이 천사들의 불순종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랬더니 빛 속에서 하나님 음성이 그렇게 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오히려 주님이 또 한 발 더 떠서 하나님을 향하여 중보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천사들이 이은이의 죽은 영혼을 다시 땅으로 돌려줘서 그 교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 그러니 차라리 이 천사들의 직급을 더 높여달라고. 그랬더니 빛 속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그렇게 하도록 하라. 천사들도 계급이 다 있는 거예요, 계급이. 그리고 난 뒤에 또 주님이 중보기도가 이어지기를 하나님, 이번에 이 기적이 일어나서 하나님 영광이 그 교회에 일어났고 그 제천시가 다 알았는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한 일곱 명의 권사님들 기도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니 그 권사님 일곱 명님들에게 축복을 주옵소서. 또 빛 속에서 뭐라고 들렸어? 그렇게 하도록 하라. 그래가지고 입신에서 나중에 깨어난 뒤에 1년 만에 권사님들 일곱 명이 다 집을 다 샀대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기록된 그대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러니까 모든 일은 하늘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돼. 그래야 땅에서 이루어져. 여러분도 오늘 기도에 승부하여 하늘에서 먼저 부자가 될지어다. 그러면 땅에 그대로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때의 하늘나라에서 이은이가 만난 사람 다 얘기하려면 오늘 밤을 세워야 돼. 나중에 얘기해 주기로 하고,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 백범 김구 선생님을 만났어. 자, 들어봐요. 김구와의 대화야. 김구 선생님을 만났는데 김구 선생이 하는 말이, 나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인간의 가장 가치인 줄 알고 자기는 인생 전체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살았는데, 자, 그 다음 말 들어봐요. 이 나라에 와보니까, 천국을 와보니까 그것도 다 무효고 여기는 딱 하나만 인정받는다. 뭐냐? 예수를 위해서 산 거. 예수를 위해서 산 것만 인정되는 나라다. 아멘.
그리고 자매님은 완전히 죽어서 온 것이 아니고 입신해서 왔기 때문에 머지않아 땅으로 다시 내려가니 내려가거든 내 후손들에게 그때 김구의 후손이 50명이요 손주, 자식 뭐 이거 다 합해서 내 후손들에게 가서 내 말을 꼭 전해달라고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김구 선생을 만났는데 이곳은 아무것도 인정 안 되는 나라고 여기는 꼭 예수를 위하여 산 것만 평가되는 나라인 것을 알고 꼭 부탁하는데 내 후손들은 100% 다 예수를 믿어라. 그래서 그 메시지를 받고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이제 정신을 차려서 한참 지난 뒤에 그때의 김구의 아들이 김신 장군이라고 최신부 장관을 하고 있었어요. 김구는요 민족의 영웅이라고 그 후손들에게 손주에게 장관급의 자리는 항상 줘요. 정부가 아무리 바뀌어도 김구의 후손은 장관급 하나를 주는데 그때 이제 김신 장군이 그분이 최신부 장관을 하고 있었는데 종합청사를 찾아가서 이은희가 찾아가서 면회 신청을 했더니 수희한테 왜 왔냐니까 장관님을 만나러 왔다. 왜? 내가 장관님의 아버지 김구 선생을 천국에서 만났다니까 이 미친 또라이 같은 년이 와가지고 쫓겨났어. 그래서 그 다음날 또 갔어. 갔더니 수희가 인터폰으로 장관한테 보고한 거예요. 장관님 여기에 이게 정상 같기는 같은데 처녀 하나가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그 아버님 김구 선생님을 천국에서 만났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올려보내라. 그래서 이제 종합청사 그 강화문 앞에 있는 종합청사 들어가서 만나서 이제 김신 김구의 아들을 만나게 된 거야. 그대로 얘기한 거야. 나는 믿든지 말든지 이 말 전해주는 것 김구 선생이 말하기를 나는 세상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줄 알았는데 그거는 다 무효고 예수만 위해서 산 것만 평가되는 나라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오직 예수만 잘 믿어달라. 그래가지고요 이은희 때문에 김구의 후손 있잖아요. 아들하고 손주 50명이 전체가 다 교회 다닌 일망타지, 일망타지.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시험하기를 진짜 우리 아버지를 만났냐? 만났다니까. 그럼 우리 아버지를 한번 그려보라고. 장관님이. 연필을 주고 그리는데 가까이서 가족만 아는 얼굴에 비밀이 있대요. 그 비밀. 고기를 딱 찍었대. 그랬더니요 김구의 아들 김신이가요 그냥 무릎을 꿇고 진짜 우리 아버지를 본 사람이라고 그 얼굴을 정확히 딱 그려버리니까 그래가지고 그 김신 장군 그 장관님 거기서 돈을 다 걷어가지고 이은희의 신학교 등록금을 다 내줬어요. 그래서 감리교 신학교 나와가지고 지금은 여자 목사가 됐다니까. 아멘이요. 이와 같은 입신들이 지금도 이 지구상에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다니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 육체는 수산성에 있는데 내 영혼은 을레 강변을 갔다 그래요. 그것이 땅에서 땅으로 입신하는 입신도 있고 영혼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하는 입신도 있고 입신의 종류가 수도 없이 많아요. 이해가 됐어요? 그런 식의 입신이 광은기도원에서 이루어졌는데 원목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해서 정강훈 목사님 정강훈 목사님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뭔데 그래? 그랬더니 은사집회하다가 집사님 하나가 하늘나라 입신을 했는데 목사님들이 둘러싸서 구경을 하는데 이렇게 말한 거야. 천사님 천사님 저기 보이는 저 집은 누구의 집이냐고 하니까 땅에 있는 정광훈 내 종의 집입니다.
그래서 문패에 정광훈이라고 쓰여 있고 그 집이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 일반 집이 아니라 성으로 되어 있는 성으로. 성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나한테 함부로 까불면 안 돼. 내가 그 전화를 받고요. 울었어 내가. 왜? 그러면 그렇지. 내가 예수 하나를 위해서 순교적 삶을 살았는데 이걸 몰라주면 예수님도 나쁜 놈이지 세상에. 어? 그래서 내가 그와 연장선에서 이어서 청와대에서 단지투쟁할 때 하나님 까불만 주고 그래서 말한 거라고 내가. 내가 말할 때는 앞뒤에 배경이 다 있는 거야. 배경이. 내가 예수 당신 하나를 위해서 인생의 신세를 조졌는데 앞으로 대한민국을 말이야 북한에다가 하나님이 넘기면 돼 안 돼? 그러므로 하나님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하자는 대로 안 하면 하나님도 까불면 나한테 죽어. 나는요 애국심의 발로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목사들 이 개새끼들이 말이야 날 보고 무슨 신성모독했다고 뭐 이단이라고 야이 야이야 개자식들이 말이야 니들이 나의 영계의 깊이를 아냐고 이 자식들아. 에이 벌레 같은 놈들 말이야. 문제는 이제 나는 죽어도 일반 집에 안 가. 캐슬에 가. 캐슬. 자 주먹 쥐어봐. 주먹 쥐어봐. 옆에 좌우해봐. 너는 어디에 갈래 물어봐. 어디 간대? 집도 없어. 집도 없어. 고린도후서 5장 10절. 5장 10절 읽어봐요. 자, 아, 5장 1절부터 읽어봐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이게요 성경에 다 있어요. 이것도 처음 여기에 유튜브 들어와서 지금 어휴, 유튜브 오늘도 만 명이 넘었네. 유튜브 성도들이. 이게 처음 듣는 사람들은 또 부작용이 일어날 거야. 절대 부작용이 이렇게 하면 안 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절 봐요.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또.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우리의 육체의 장막집, 우리 육체가 죽으면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의 집이 있는 줄 우리가 아나니. 아멘. 구원받은 사람은요 집의 크기와 상태가 달라 그렇지 다 집이 예비되었다고 성경에 쓰여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크게도 쓰여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은 메시아의 나라의 주인공을 돼야 돼. 이 다니엘서를 그냥 종말론 공부하는 걸 끝나면 안 되고 이제 지금부터 사는 모든 삶의 초점은 메시아의 나라에 거기서 큰 자가 됩시다. 주먹 다 지어요. 메시아 나라에서 큰 자가 됩시다. 둘 다 지도자고 둘 다 죽었지만은 이승만과 김구는요 하늘과 땅 차이에요. 하늘나라에서. 그러면 이승만은 순교한 자도 아닌데 왜 한국 사람으로서는 최고의 상급의 위치에 있느냐. 그는 이승만 때문에 기독교 입국론이 생긴 거야. 오늘날 세례교인 1700만이 생긴 제1등 이유는 이승만 때문이야. 그래서 애국 운동하는 것은 하늘에 상을 쌓는 것이다 이 말이야. 여러분도 할래 안 할래? 해보실래요? 애국 운동하는 것은 하늘에 상을 쌓는 것이야. 믿습니까? 믿습니까?